복구가 어느 분이 오실까? 오늘은 제가 순위 발표식에 앞서 연습생 전원에게 새로운 평가 과제를 드립니다. 이번 평가 과제는 컨셉 평가입니다. 그리고 국민 프로듀서님들이 직접 각각의 연습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컨셉의 곡을 투표하는 컨셉 매칭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컨셉 평가 신곡 공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로듀싱 코피 연습생 여러분. 이기용 배작곡가님. 프로듀싱 팀 오레오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선물하게 될 1000% 한국은 걸리시한 매력이 가득한 정통 걸그룹 스타일의 노래 컨템포러리 걸스 팝 컨셉의 1000%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곡팀 풀블룸의 영광의 얼굴들 제이크 K 진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릴 곡은 R&B 기반의 힙합곡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또 당찬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곡이 될 것 같아요. 저는 13에서 프로듀서겸 가수 활동하고 있는 이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릴 곡의 장르는 문바톤 앤 트랩인데요. 제목은 룸입니다. 내 거야. 저는 백호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잘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원더키드 신쿵입니다. 저희가 만든 곡으로는 여러분들의 선배 그룹 원원의 부모랭. 그냥 내 거야. 저는 백호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잘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원더키드 신쿵입니다. 저희가 만든 곡으로는 여러분들의 선배 그룹 원원의 부모랭. 저희가 연습생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곡은 트로피컬 팝 댄스 장르인 롤링 롤링이라는 곡인데요. 첫눈에 반한 이성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는 그런 귀여운 내용의 시원한 노래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다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見てる方がすごい楽しい気持ちになれたのでやってみたいなと思いました。Welcome to my Hollywood. Yo. Yeah. 이 할리우드란 곡을 이대휘 군이 만든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이거 실화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언니! 박사. 저희가 연습생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릴 곡은 바로 다시 만나입니다. 다시 만나. 작곡가 심슨, 리씨님과 함께 작업한 곡입니다. 연습생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과 언젠가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나자라는 희망을 노래한 곡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팝댄스 컨셉 곡인 다시 만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쇼타임! 우리 다시 만나 기대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꼭 다시 만나요. 슬퍼요 가사가. 근데 가사 슬픈데 너무 잘생기셨어. 아~ 저 지금 뭐라도 좋으니까 그냥 하고 싶어요. 제목은? 24/7 never mind now.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알았잖아 세계와. 제가 더 많은 걸 쉬운데 알았다고 주는 구유 꿈에 그레이니. Cause I am toxic. I am toxic. 아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웃음) 과연 연습생의 생각과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생각이 통했을지 결과가 궁금한데요. 이번 평가 역시 베네핏이 있겠죠? 와, 얼마일까?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곡의 연습생들에게 베네핏 13만 표를 13만 표를 드립니다. 아, 받아야 돼. 데뷔, 데뷔. 하이패스, 하이패스. 1위를 얻을까나っていう 기분이 大きくなりました. 1등 곡에 1등 연습생에게 5만 표. 그리고 나머지 연습생들에게 각각 2만 표의 베네핏이 분배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컨셉 평가 매칭 투표 결과 각 곡의 연습생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곡별 적게는 7명, 많게는 10명의 연습생을 호명하게 될 텐데요.